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계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릴레이 삭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하철 출근 전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장애계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삭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갈라치기 발언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경복궁역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을 요청하는 삭발투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앞서 전장에는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반영,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전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29일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 이미자 간사가 방문해 시위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반영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지하철 출근전을 멈추고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까지 인수위에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릴레이 삭발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21년 애칩은 정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절규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우리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확실한 답변을 내놓으십시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향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 출근전을 부조리라고 표현하며 장애, 비장애인을 갈라치기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 매우 부적절한 그리고 갈라치기를 통한 혐오선동의 세력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스러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받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전장에는 회화역으로 자기를 이동해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알리는 승강장 출근 캠페인을 이어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